최근 JDC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부동산 개발에 그친다는 비판과 함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업 계획 수립 때부터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아예 제주도로 이관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관계없는 유원지 개발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유원지에도 콘도미니엄을 허용하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됐지만 JDC가 개발 사업자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JDC에 대한 도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개발 사업 지역 주민들은 JDC의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 비해서 마을 주민과의 상생하고 윈윈하기 위한 움직임은 거의 없거나 더디게 진행되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JDC가 사업 계획 단계부터 도의회 동의를 얻고 이사장 임명도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만이 원활하게 업무 협의가 되고 개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도 공감을 얻으면서 아예 제주도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소한 8가지는 제주도청이 하고 있거나 제주도가 하려고 하는 사업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 JDC가 향후 미래 사업을 놓고 충돌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JDC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도의회는 JDC의 위상을 재설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